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앤트로폴로지 언박싱 하려고 또 테이블에 좀 앉아봤는데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이 있죠.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 제품인데 머그고요. 이번에도 선물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른 거랑 같이 주려고 구입을 했거든요. 선물은 가격은 따로 넣진 않을게요. 네, 보여드렸던 그 머그인데 이번에는 이름에 V가 들어가는 분에게 선물할 거라서 V가 들어있는 예, 이니셜 머그입니다. 제가 같이 준비한 다른 선물들과도 좀 느낌이 연장선으로 맞는 것 같아서 네, 이걸로 구입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드닝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채소도 키우고 네, 그러는 분이라서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가드닝용 앞치마인데요. 되게 깔끔하고 예쁘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슴까지 다 덮는 스타일도 있는데요. 여름에 좀 덥고 번거로울 것 같아서 허리에만 이렇게 찰 수 있게 생긴 스타일인데 이렇게 펼치면 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허리에 이렇게 길이 조절을 해가지고 이걸로 딱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되게 간편한 스타일이에요. 브랜드 자수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 이렇게 생겼네요. 네. 허리에 멜 수 있는 네, 이런 스타일이에요. 여기 이제 이것저것 넣고 뭐 도구들도 넣고 네, 깔끔하니 예쁘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탄탄하고 좋으네요. 네. 요거는 남편 방에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입했는데요. 되게 깔끔한 그 소품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네, 이렇게 되게 세라믹 같은 느낌인 것 같거든요. 네, 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요렇게 진열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냥 스택으로 해도 됩니다. 하나 구입을 했는데 남편이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한 세트 더 가질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레드하고 핑크 계통으로 조합이 또 한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 방에도 좀 놓으려고 두 세트 더 주문했습니다. 그거는 도착을 하면 제가 또 다시 함께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깔끔하고 예뻐요. 이런 작은 소품들이 작지만 항상 같은 자리에 두어야 되는 소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정리하기에 원래 가격은 28달러였습니다. 그리고 7달러 50센트 이거를 세 개 한 세트를 구입했는데 받아보고 나니까 훨씬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에는 후크인데요. 후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알파벳이랑 글자 같은 게 써있는 그런 이제 벽에다 직접 설치하는 후크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들어오는 현관문 벽에 약간 문 뒤에 공간에 예쁘게 걸어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네, 이렇게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Us and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구입을 했는데 남편이 Us and 하고 You를 붙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and 다음을 특정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와 누군가 이런 의미로 이제 한 건데 남편이 봤을 때는 그게 뭔가 완결이 되지 않은 느낌이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누군가는 당신이니까 Us and You라는 뜻으로 유를 하나 더 걸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냥 불특정으로 그냥 블랭크로 남겨두면 안 돼? 그랬더니 뭔가 이상하다고 끝맺으면 안 되는 느낌이라고 자꾸 그래서 얘랑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도 유가 맞아 오면 이제 벽에 예쁘게 장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후크죠? 근데 이게 굉장히 두껍고 큰 후크라서 코트 같은 거 걸어놓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생긴 유. 네, S는 살짝 삐뚤어졌어요, 여러분. 글루 같은 걸로 딱 고정이 돼 있는 상태라서 약간 삐뚤어진 채로 달아야죠, 뭐. 네, 엔드는 네, 똑바로 돼 있어요. 예쁘죠? 그 문 뒤에는 화이트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심플한 편이라서 요거 설치해 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옷걸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후크랙이라고 부르네요. 요거는 그냥 되게 심플 스타일이에요. 네, 아무래도 방이 여기저기 많아지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후크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냥 되게 심플한 디자인이거든요. 요렇게. 되게 심플한 디자인인데 나사를 딱 박아서 벽에 걸어놓으면 되게 깔끔하고 이게 되게 튼튼하게 생겼어요, 이게. 그래서 어차피 벽은 그냥 노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장식하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손님 방에 설치해도 좋을 것 같고요. 고민해보고 제일 적당한 곳에 놓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쓰려고 구입한 건데요. 실리콘 매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실리콘 매트일지 궁금하시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예쁜 그런 겁니다. 어때요? 예쁘죠, 여러분? 네, 이거는 꽃꽂이 같은 거 할 때 길이도 잴 수 있고 네, 꽃꽂이 하는 팁도 좀 들어있네요. 네. 지금은 저희 가든이 뭐 별거 없지만 네, 가든이 좀 많이 풍성해져서 봄, 여름에 꽃이 많이 펴서 좀 꺾어다가 집 안에도 좀 꺾어놓고 그럴 때 요거 이제 워크매트로 사용하는 거죠. 너무 예뻐서 그냥 보는 순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리콘이니까 카운터탑에서 이제 꽃 이렇게 자르고 정리하고 할 때 이렇게 이제 물 방수되는 이런 패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꽃을 꽂을 일이 있으면 제가 저쪽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가랜드인데요. 가랜드는 제가 예전에 크리스마스 장식할 때 벽난로 위에 이렇게 그 금박 입힌 솔방울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이거 가랜드라고 한다고 소개시켜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여름용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테이블 위에 이렇게 한가운데 이렇게 장식하고 뭐 이렇게 식탁 테이블 세팅을 해도 되고요. 유칼립투스 잎을 이렇게 이제 가랜드로 만든 건데요. 가격이 좀 많이 비쌌어요. 58달러였는데 여러 번 할인해서 한 클리어런스에 추가 할인까지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이게 요 컬러가 있고 핑크가 있었는데 사실 핑크도 되게 예쁘거든요. 가격은 똑같았거든요. 근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요걸로 구입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얘는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요.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번 감아서 해도 되고 뭐 이렇게 S자로 이렇게 놔도 되고 뭐
장식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트로폴로지 언박싱 하려고 또 테이블에 좀 앉아봤습니다. 추가로 또 주문할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때 아마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지난번에 제가 요거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남편이 요거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해서 요거 빨강으로 레드톤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에도 하나 놓고 남편 책상에도 놓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개를 더 구입을 했어요. 제 거 하나, 남편 거 하나 이렇게. 이것도 예쁘죠? 네. 이것도 핑크, 오렌지, 레드 오렌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깔끔하죠? 자잘한 소품 혹은 그거 있잖아요? 그 액세서리 같은 거 담아놓기에도 너무 편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자주 쓰시는 소품들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추가 구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였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유를 하나 더 네, 이렇게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s in You라고 해가지고 벽에다가 이제 걸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요거 두 개 양쪽에 나사를 돌려서 고정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벽에 설치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름에는 좀 이렇게 통통 튀는 컬러가 예쁘지 않나요? 네. 그래서 헤어클립 이거 구입해봤는데 어때요? 너무 예쁘죠? 한국에 가면 또 이렇게 지인들도 만나고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온 지도 오래됐고 처음에 한 2, 3년은 선물을 일일이 다 이렇게 하나씩 구입해서 나눠주고 했었는데 이제 저도 여기 현지인이 다 되어가니까 그냥 이런 선물이라고 하기는 그냥 아주 소소한 이런 것들 나눠서 하나씩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그냥 여름 한철 시원하게 써보라고 이렇게 작은 애가 두 개가 있고요. 요거는 큰 애들이에요. 그래서 화이트도 깔끔하고 요 오렌지 컬러도 예쁘죠? 약간 여름여름한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컬러톤 여러가지거든요. 블루톤도 있고 그레이톤도 있고 뭐 그래요. 어차피 선물로 주는 거니까 평상시라면 구입 안 했을 것 같은 좀 통통 튀는 컬러로 골라봤어요. 요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요게 이제 플라스틱이에요. 깨지지 않는 네, 멜라민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대나무 소재를 뱀부 소재로 만든 컵인데 되게 느낌이 좋아요. 이렇게 광택은 없으면서 약간 은은한 느낌인데 안에는 약간 살구빛이 도는 핑크인데 그건 또 예쁜 것 같아요. 밖에 갖고 나가는 거는 이런 게 좀 부담이 없죠. 그래서 저는 멜라민 플라스틱 소재의 그릇들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도 이제 주택에 살고 바깥에 뒷마당에서 이렇게 먹을 일이 생기니까 그런 재질로 된 그 접시 세트를 조만간 구입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름에 밖에서 먹을 일이 좀 있죠. 근데 아직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 건 없어서 우선 컵부터 두 개 구입해봤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제 취향이에요. 이거는
와인잔인데 물컵으로 써도 될 것 같고 뭐 주스컵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를 제가 뜯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약간 회색빛이 도는 것도 있었고요. 핑크 톤이 도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깔끔하게 투명한 걸로 골랐어요. 네. 이게 와인잔으로도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물컵도 너무 이렇게 물컵이 큰 것도 약간 부담스러운데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딱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놔도 깔끔하고 네.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가 한 세트예요. 올리브 나무로 만든 그 샐러드 담는 그거 그거는 이제 올리브 나무로 된 소재고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소재입니다. 근데 컬러가 너무 사랑스럽죠? 샐러드 서빙 세트라고 그러죠? 네, 그거가 따로 없어서 제일 큰 스푼이랑 제일 큰 포크를 그냥 그동안 사용해 왔었는데요. 아, 이렇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올리브 나무로 된 것도 되게 예쁜데요. 이거는 또 이거대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컬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것도 약간 저희 식탁 분위기랑도 맞고 외부에서 먹을 때도 큰 샐러드볼에 이거 딱 담아놓으면 화사하고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랑도 잘 어울리죠? 네. 약간 내부가 약간 세트 같네요. 네. 이렇게 이거는 제가 그냥 장식으로 저를 위해서 제 영어 이름이 K로 시작하거든요. K 장식으로 되어 있는 이거 테슬이 붙어 있는 예쁘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방이 있는데 가방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좀 장식하고 싶어가지고 어때요? 예쁘지 않나요? 네. 이게 원래는 제가 좀 좋아하는 지인들 이니셜에 맞춰서 다 하나씩 구입해서 선물하고 싶었는데 이게 마감이 그렇게 고급스럽지가 않다는 후기를 읽어서 선물까지 하기에는 그렇게까지 고급스럽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제 거 하나만 구입을 했어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면도 너무 예쁘죠? 네. 이거는 이니셜별로 컬러랑 디자인이 다른데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를 위한 선물로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건 책인데요. 가드닝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텃밭을 올해 이사하자마자 시작을 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열매가 하나도 안 달리고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기대를 별로 하지 않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막 토마토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달리고 호박, 가지 이런 거 거의 2-3일에 한 번씩 수확을 해야 될 정도로 너무 잘 자라고 있어서 저희가 되게 막 거름도 주고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날씨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이 좋았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세세한 팁 같은 거를 좀 알고 싶어서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려주는 책 같아요. 작물별로도 알려주고 옮겨 심는 방법, 뭐 먹을 수 있는 꽃 이런 게 다 이제 나와 있어서 네
그림이랑 같이 꼭 필요한 것들 앉아서 좀 이렇게 둘러보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원래 책은 한 20달러 좀안 되는 책이더라고요. 헌책으로도 한 12달러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책인데 저는 앤트로폴로지에서 6달러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아주 괜찮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얘네들 보여드렸잖아요. 추가 40% 할인에 들어가서 남편 걸로 하나 더 구입했어요. 똑같죠? 아까 이거랑? 그래서 남편 두 개, 저두 개. 이렇게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좀 통통 튀는 컬러가 예뻐 보이고 또좀 시원시원하고 재미난 컬러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앤트로폴로지에서 좀 자주 쇼핑을 했는데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운 여름날 좀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 그래도 더위가 좀 한풀 꺾인 후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래도 또 늦더위가 또 무섭잖아요. 네. 더위 조심하시고, 모기 조심하시고. 저는 텃밭 가꾸면서 모기한테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네, 온몸이 지금 모기한테 뜯긴 자국으로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원하고 선선한 기분 좋은 여름날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언박싱 영상으로, 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